아니 좀 우리 네 선물을 좀 바꿔달라 하자. 업그레이드로. 왜요? 나 까먹마일 지금... 받으면 또 있어 집에. 아... 아니 백화점 상품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진짜? 진짜? 이번에 우승하면 백화점 상품권 준대요. 진짜로? 우와 많이 바뀌었다. 야 먼저 그럼 10점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그럼 내가 완전 열심히 했지. 내가 나 오늘 내가 더 기가 막힌 거 갖고 왔지. 갱스터스 파라다이스가 어버이날 웬 말이야. 아 너무 투비커먼이 무슨 소리야 지금. 그래 이거 웬 말이야. 아 정말 알지, 자 일단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네. 이기면은 상품권 중에 상품권 받아가는 거죠. 네. 백화점 상품권. 우리 근데 와중에 송은전님께서 제재가 네. 오늘 추천한 매운 언니들 스파이스걸스 언니들 노래 예전 나이트에서 댄스 타임 끝나고 나오던 때 떠오르게 하네요. 아, 그 시절 그립다. 이게 지금 아 나이트에서 댄스 타임이 끝나면 그런 파장 노래가 나왔나요? 아니 나이트를 가본 적이 있어요? 나이트를 안 가봤죠. 클럽만 가봤죠. 클럽 가봤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나이트라는 것 자체가 막 이렇게 흥겨운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춤을 추다가 중간에 그래도 숨은 쉬어야지 네. 숨 넘어가니까 네. 숨 쉬는 동안에 이제 잔잔한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블루스한 거, 약간 아. 블루즈한 거, 이렇게 조금 더 끈적끈적한 아. 그런 노래들인데 그때 이 투비커먼이 유명했죠. 또. 거의 뭐 아 이거 난리 뭐, 났겠네요. 이건 뭐 그냥 뭐 빼박이지 뭐. 이건 빼박이야. 이 노래 나오면 끝나는 거야. 뭘 빼박이야 진짜. 캐리롱 우리랑 같은 날. 자 이제 우리 제재님 보내드리고요. 네. 보내드리면서 아 또 우리 MC 해머 오빠 노래 또 들어야지. 아.